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뭐 남은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이야 정말 못하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MC 장원입니다. 아니 정말 노래는 제가 장원 씨하고 네. 아, 장원 씨 노래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나요? 어, 잘했잖아요. 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음이 다 틀렸는데? 음이 틀렸다고? 난 모르겠는데? 정확했는데? 나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절대 음감인가? 고음 부른 것 같은데? 끼로 똘똘 뭉친 끼쟁이 아닙니까 제가? 알았어. 끼쟁이 예. 끼쟁이 좋습니다. 장원 씨 끼쟁이. 장원 씨 단점이 있구나. 뭐요? 연기도 잘하고 뭐 네. 잘하는데 아 이 노래가 안 되는구나. 야 진짜 사람 노래로 사람 이렇게 썸을 주기네. 잘하는 걸로 네. 치고요. 야 복면가왕 지금 나왔다. 아 저는 또 불후의 명곡 또 복면가왕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저는 뭐 야 전국적인 방송에서 노래를 또 불렀기 때문에 거기 좀 나갔다고 유세가 아주 그냥. 자 저희 네. 꿈에 대한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네. 장원 씨 학창 시절 꿈 뭡니까? 저는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치과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와, 덴티스트, 치과의사. 네, 치대 가는 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치기공사여가지고, 아~ 네, 치과 의사들한테 늘 의리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갑질하고 싶어서. 우와.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인데, 치과 의사들 앞에서만 그렇게 작아지더라고. 와, 그래서 치과 의사 내 앞에서도 작아지나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와. 네. 자, 이제는. 형님은요? 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검사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맞네요. 법조인. 그러니까 검사도 하셨잖아 또. 하여간 했는데 검사가 총을 차는 줄 알았어요. 검사가 총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차는 군인 검사가 됐습니다. 아, 그럼 다 잃었네 형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다 잃었어. 총도 차고 검사도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된 건데 네. 자 이제 반 90세 아니겠어요? 100세가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꿈은 뭡니까? 저요? 네. 저는 이 경기도에 네. 아, 좋은 곳에 네. 경치도 좋고 이렇게 뭐 교통도 좋은 곳에 사옥을 짓는 게 꿈입니다. 사옥. 우리 네. M장 기획 사옥을 짓고 싶어요. 네, 제 회사 사옥을. 아, 멋있다. 멋있다. 뭐 꿈은 멋있다. 크게 갖는 게 좋으니까요. 저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자, 저희 같이 이제 소박한 꿈보다 좀 더 원대한 또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오늘 네.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의 조성호 박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성호입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꿈 얘기하는데 예. 경기도에서 사옥을 짓고 싶다. 네. 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일단은 경기 연구원 네.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아, 저희 경기 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저기 출연한 그 도의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네. 역사는 이제 한 거의 30년 다 돼 가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했습니다. 네. 지금 GTX도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네. 개발해서 실현된 거고. 아, GTX도?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영어마을도 네. 저희가 했고, 많은, 저기, 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 그런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네. 기관이다. 혹시 아니, 아셨어요? 아니,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네. 경기연구원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앞서 꿈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 어렸을 때 꿈이 경기연구원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아, 그때 잊지도 않으셨을 때는 안 왔을 텐데 어떻게 그 꿈을 다른 데 사셨을 때 매우 예. 어릴 때 어디서 사셨습니까? 어릴 때 저는 꿈이 네. 저기 애교관이었어요. 아 외교관. 애교관이요? 애교관. 외교관이죠. 그래서 애교관이었는데 애교관. 사실상은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해서 네. 네. 그 애국가 상대에서 예. 국가 이익도 증진하고 예. 또 이렇게 다문화도 접하고 해서 한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오. 예. 예. 근데 조금 뭐 비슷할 것 같기도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네. 길을 이제 그 원래 꿈이라는 거는 상상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또 생활고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해서 타협을 네. 예, 예, 이제 이제 외교관 꿈은 포기하고 예. 네. 어, 직장 생활인으로서 아하. 직장인의 길을 네. 갔죠. 예. 아, 근데 뭐 박사님이시고 경, 예, 경기 연구원에서 또 이 경기도를 경기도 연구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외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베니스 예. 이런데. 예. 근데 뉴욕. 이제, 그렇습니다. 런던. 예. 어 그래서 요즘 지방 정부에서도 네. 네. 외국의 그 대사 비슷한 아, 갑니까? 어 갑니까? 그런 도서 어, 지방 차원에서 외교를 어 하는 그런 저기 요즘 추세입니다. 와. 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외교 정책과가 있죠. 예. 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야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 국가의 지부를 둬가지고 어,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 정도는 아직 한 번씩 가는 거다. 예, 가는 거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해외 출장. 경기도에서 일하면서 다녀온 적 있으십니까? 아, 있습니까? 많이 갔다 왔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 예. 어디 갔다 오셨죠? 어, 뭐 자,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주로 이제 저희는 벤치마킹 대상이 네. 어, 주정부나 예, 예. 어, 유럽의 지역 정부. 예. 네. 그래서 뭐. 어, 미국의 뉴욕이나 LA나 저기 파리나 뭐 많이 갔다 왔죠. 제가 얘기했던 거 다 갔다 왔네요. 예, 예, 다 갔다 오셨네요. 간접적으로 예. 꿈을 이루셨네요. 꿈을 다 이루셨네요. 경기도의 엠버서더로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포기했단 말 하지 마십시오. 예. 경기도 외교관이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절대 버린 꿈 포기할 예, 꿈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신 겁니다. 앞으로 꿈도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는 이제 꼭 저희 사실상은 꿈이다. 하기보다도 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네. 이 수도권이 2,600만입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이 이게 세계적인 메가시티입니다. 아, 네. 아, 그러죠. 어,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을 능가하는 저 그 메가시티는 지금 인구 뭐, 규모를 볼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맞춰볼게요. 예, 예. 베이징하고 델리 정도? 어 이제 베 중국은 네. 거기는 아, 그 정도 아닙니까?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네. 네. 땅도 넓고 해서 아, 네. 거기는 이제 제외하고 아, 제외하고 거기는 뭐 저기 그래 북경 성 하나만 다 성 하나만 좀 외덕시 되니까 네. 어 거기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아, 하고 네. 그러면 네. 인도의 뉴델리나 델리 아니면 일본의 도쿄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 됩니다. 아 맞습니까? 예, 제가 맞춘 거예요? 예, 아, 둘 다 맞아요? 예예. 아. 대충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어 근데 해박하시네요. 네. 네. 뭐 아무나 이게 런던. 예예. 예. 런 예 런던도. 뭐 다 맞다 다 맞다 이게 뭐야? 뉴욕 예, 예. 뉴욕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베를린 파리 프랑스 파리. 파리도 맞습니다. 파리 뭐야? 파리 작던데. 그러다니 분마 공부하나 공부하신 게 아니고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로벌을 하게 다 하시네요. 죄송해요. 국제 변호사 하셨어요? 아, 회장님 아닌가 모르겠네. 네. 대충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네. 세계적으로 그 메가시티 유명한 네. 도시 생각하면 네. 그 안에 서울이 들어간다는 거지. 경기도 수도권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600만 명. 예, 예. 와, 엄청난 것 같은데. 네. 우리 경기도 경기연구원 일을 하시니까 박사님 좀 우리 경기도에서 뭐 많이 하시니까요. 네. 자랑거리 같은 거 있을까요? 경기도 자랑?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비해서 네. 일단 땅이 넓고 네. 서울보다 큰 시가 네. 6개나 있어요. 꼭 그럴 리가요. 없잖아요. 예, 포천, 뭐 아, 화성, 면적이. 아, 면적이. 예. 그래서 뭐 서울은 사실상은 뭐 경기도에 비하면은 뭐 사실상은 605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넓은 땅과 저기 동북부의 수려한 그 경관, 자연환경, 그 자연환경. 예. 그래서 거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부자들도 네.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경기도가 특징적인 거는 여기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17개 시도의 사람들이 골고루 와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약간 맞아요. 그 경상도, 전라도, 예. 충청산 다 올라와 있죠. 골고루 살아서 맞습니다. 지역 감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네. 또 하나는 이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백화점입니다. 아, 봐요. 또 그 서해안의 그 바닷가의 지방정부들이 있고 네.
또 저기 휴전선의 적경 지역 지방들도 있고 네. 또 저기 동북부의 또 산악 지역 여주 있고, 양평 가평 또 남부의 또 첨단 평택안성 실리콘밸리하고 예. 용인 그렇게 이어서 대한민국 백 저기 지방자치의 백화점입니다. 아, 백화점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지사는 저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통령이에요. 아. 그죠? 예. 책임질 수 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과 더 대통령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민감한 말씀을 민감한 말씀 다시 아, 저희는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 박사님 말씀이니까 박사님 경기도 네. 연구원께서 경기도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저희는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잠깐 선을 좀 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일단 삶의 질이 굉장히 높고 일단 교통이 너무 좋아요. 네. 사통팔달 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강원도, 충청도, 호남, 영남 네. 다 서울도 그렇고요. 접근성이 좋고 가기가 편하고 그리고 아까 그 지역 갈등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경기도가 세대 갈등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저희 네. 번화가에 네. 가서 술집 같은 데 가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대들만 가는 술집, 30, 40대가 가는 술집, 50, 60대가 가는 술집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같은 데 가요. 다 같은 데서 놀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뭐야 여기 뭐 이렇게 저 어르신들이 왔어 딴 데 가서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다 어울렁 더울렁해서 같은 데서 술 먹고 같은 데서 밥 먹고 같은 데서 문화생활을 영위합니다. 세대 갈등이 없어요. 저도 이제 대구에 이제 오래 살다가 처음 거주한 곳이 이제 용인입니다. 용인, 지금 예. 성남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밑에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아주 점점 올라가서 강남, 강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도 좋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교통도 사실 좋잖아요.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경기도는 파주에 가면 출판단지도 있고 뭐 그렇죠. 연천에 가면 뭐, 뭐 동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저도 뭐 파주에 이 출판단지 가보면 책을 내는 게 제 꿈이긴 합니다. 무슨 책 내시게요? 직업 5개 이상 갖는 법 이런 거요? 제가 좀 글을 좀 못 써요. 제가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글을 쓰면 항상 변론 준비서면 같다는 아, 근데 왜? 아주 딱딱해요. 그럼 비굴하거나 딱딱하거나 둘 중에 아니, 하거든요? 나 그리고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법조인들은 왜 문장이 안 끊겨요? 저희는 사실은... 아니, A4용지 한 3장짜리 정도인데 보면 이게 한 문장이야. 이거가 요새는 좀 달라졌는데 제가 군판사 할 때는 25장을 한 번에 쓴다. 안 끊기가 한 문장이야. 뭐뭐 하는 점, 뭐뭐 하는 점, 뭐뭐 하는 바, 뭐뭐 한다고 해도 뭐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문장 끊지 말라고?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이 못 읽게 하려고. 근데 바뀌어서 지금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읽어요. 아, 그런 식으로 법조 권력을 과시하는 거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형 자서전을 한 문장으로 써봐요. 저 쓸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뭐 했었으며 했고 몇 년도 어디서 태어난 바. 그래서 책 쓰는 게 꿈이긴 한데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왜요? 꿈꾸시면 되죠. 대필 작고도 있고 요즘은 대신 이렇게 말 구술로 하시면 글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또 방법이긴 하네. 네. 작가님 조사에 따르면 저희 우리 MC 장원님이 경기도 남양주에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양주요? 뭐지? 남양주? 나 어딘가 알겠다. 뭐죠? 등 뭐로 시작되는 문이죠. 응? 아. 난 알겠어. 아, 저기 뭐냐? 그 제가 고등학교 저기 뭐냐? 수능 끝나고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미술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닭백숙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닭백숙 먹으러 갔었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죠. 근데 어디 건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무슨 수용소 같이 생겼어. 아, 근데 옷을 주더니 그 옷으로 갈아입으래. 그 제수 기숙학원이었어요 거기가. 가평에 있는. 가평에 남양주 남양주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등용문 기숙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외계 됩니까? 외계 되죠 뭐. 뭐 지금 없었다더라고. 없었어요? 네네네.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0개월 동안 이 수능 준비를 입시 준비를 거기 갇혀서 했습니다. 성공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성공했나? 뭐 점수가 높아지진 않았는데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저도 사실 저희 돌아다니면서 등용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등용문 보내버린다라고 하니까 잠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등용문 안 가르라고.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성적은 늘지 않았는데 거기가 이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 문화를 거기서 접했어. 강남 애들이 재수하러 별로 많이 오더라고. 오, 강남 애들이. 네. 거기서 아, 이 강남 문화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서울 강남 문화를 재수하면서 배웠습니다. 야, 그래도 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등용문 보내주셨기 때문에 장원 지금의 장원 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정 그 학교 맞죠? 그 학교 영문과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원 씨가 아니 저 안 만약에 그때 거기 안 들어갔으면 지금도 수능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수능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아버지한테 영상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아버지, 장원 씨 차 혼자 탄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드린 차 타고 잘 다니시죠? 처음에는 그렇게도 고마워하시고 막 미안해 하시더니 이제 오토바이도 사달라고 하시던데. 제가 아버지 보면서 참 마냥 잘해주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 뭐 좋은 아들이 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숨기고 강제로 기숙학원에 입소시키는 바람에 사람 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 오토바이는 없어요. 차로 끝입니다. 약간 불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 갑자기 영상 편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박사님도 우리 경기도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추억 있을까요? 사실상은 저희 경기도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서울역에서 연천이나 그 문산까지 무궁화 한 대 안 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신도림에서 의정부까지 가면 2시간 넘어 걸려요. 뭐 연애 얘기 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평가를 해보면은 당연히 옛날에 에피소드 얘기를 또 아 또 걸로 가버리십니다. 그 에피소드인데 그냥 장학계나 경기도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31개 시군을 평가가 끝나면은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하죠. 힘들죠. 그래서 아마 경기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31개 시군을 일주일이나 열흘을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는 보통 한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거 다 방문해도 5일이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31개 시군을 다니고 허겁지겁하고 엄청 힘들었다는 기억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그래도 공무원. 일하는 뼛속까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거 뭐 에피소드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기도고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박사다 이런 말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잘 때 빼고는 개인적인 일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냥 잘 때도 꿈 경기도 꿈꾸고 파주 꿈꾸고 김포 꿈꾸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꿈꾸고 의정부 꿈꾸고 그러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 부분도 토막날 것 같은데요. 와 박사님 편집 좀 잡아주고 있어요.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하죠.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경기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사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접했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의 특별자치도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바뀌어요. 한수 이북에 한강 이북에 10개 시군이 있고 그 한강 이남에 21개 시군이 있어요. 여기는 좀 생활권하고 경제권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그
여주, 이천, 광주에서 도자기 엑스포를 해도 북부에서 몰라 하는 걸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선 8기에서 그 한수 이북 10개 그 시군을 분리해서 저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 공약 사항이 나왔고 네. 그래서 그 넓은 땅과 경기 북부는 넓은 땅과 그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을 저기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서 이거를 신승양 동력으로 하자.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정책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승양 동력 산업을 유치하는 게 1번의 네. 정책 목표.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네. 규제를 중첩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특별자치도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네. 경기도를 위한 정책 같은데 도하고 특별자치도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은 경기 북도 하면 좀 뭐 없어 보여서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중앙 집권 국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중앙이 재정을 25% 가지고 있고 예. 지금 75% 가지고 있고 예. 지방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무도 그래. 사무도 근안이죠. 근안도 국가가 70% 가지고 있고 네. 지방은 30%밖에 없어. 네. 이제 중앙 정부는 머리고 지방 정부는 손발이란 말이에요. 네. 심장이고. 네. 그러니까 손발하고 심장을 묶어 놓고 있어 국가가. 그래서 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네. 손발을 좀 묶어 놓은 거를 좀 풀어서 좀 뛸게 할 수 있자. 알아서 네 차 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쉽게 지금까지 중앙 집권을 통해서 손발을 묶어 놨는데 이걸 좀 풀어서 좀 뛰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특별자치도는 그 지역에 특별하게 근안과 기능을 주는 걸 특례라고 합니다. 네. 특례를 주고 특례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획일적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데 그 지역에 적합한 규제를 완화해서 네. 그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가능화하는 게 특별자치도. 예, 네. 예. 예. 자, 저희 우리 MC분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 이거를? 제주, 세종, 그 진태형님. 강원도. 강원도. 그거 말고는 없죠. 세 군데밖에 없죠. 세 군데인가요? 세 군데. 더 있나? 세 군데. 더 있나? 전북 특별자치도도 있나? 그럼 다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다가 다 경북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대구 TK 특별자치도. 일단 요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또 맞춘 거예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있습니까? 세 개. 두 분 다 박학다식 하시네요. 그렇진 않은데 예, 그냥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울릉 특별자치도 없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네. 이제 제주도를 중앙 근안을 문화 관광 산업을 이시해서 약 한 4,660개를 넘겨줬어요. 네. 제주도지사한테.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이제 근안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지금 그 당시에 50만이 안 됐는데 네. 지금 70만 명에 육박하고 네.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율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제주도민들은 이제 그만 좀 이제 저기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옛날 좀 그걸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제 돌아가자. 배가 부를 정도로. 배가 부를 예. 정도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이게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드디어 강원 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미래 산업이라는 거를 저기 모토로 해서 네. 저기 출범을 해서 군사라든가 산림, 농업 환경 등 그것을 강원도에 지금 이양을 해서 근안을 이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김진태 그 지사는 강원도를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하는 네. 목표라고. 이게 보호권을 네.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정도 출범합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현재 그 현 주소 네. 궁금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왔는지. 네. 사실상은 지금 금년도에 네. 그 여름에 더운데 시군 토론회를 10개 시군을 다 개최를 했고 네. 그리고 11월 15일 며칠 전이죠. 네. 까지 이제 그 10개 시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네. 공청회도 이제 종료를 했고 네. 그리고 지난 9월 26일에는 네. 저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하고 경기도 남도하고 네. 이거를 분리하는 거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습니다. 아, 주민투표에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예, 예. 지금 추진 로드맵상으로 가면은 내년까지 예?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예. 2026년에 7월에 음흠. 새로운 도지사를 뽑으면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뽑는 걸로 예, 뽑는 걸로 그렇게 지금 로드맵. 야 로드맵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예, 있네요. 예, 예, 예. 네. 자 그럼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기 도책 연구기관으로서 항상 경기 북부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약속의 땅. 아 그래요? 예. 가난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예.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희망의 땅. 석유 나옵니까? 석유는 안 나오잖아요. 예, 희망의 땅. 천연가스라도 나옵니까? 희망의 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이유가 저희 말씀 잘 안 들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잠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첫째는 예. 인구가 361만으로서 랭킹 3위예요. 네. 그런가요? 경기 남부도 경기도 남부가 한 1,000만이 넘죠. 예. 네. 그다음에 서울 940만 명. 다음에 경기 북부 360만. 부산보다 많습니까? 부산보다 많죠. 와. 그래서 랭킹 3위이고 그리고 노동 시장이 충분하고 개발 안 된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접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래서 활용 부지가 많아요. 주한 미군 반환 공유 구역이 캠프 뭐죠 앞에 파주나 29 약 30개 되는데 예. 그 땅이 4,370만 평이에요. 아, 네.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그 분당 신도시 8개를 만들 수 있어. 신나셨네요. 그래서 분당 기지 안에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은 미군 공여 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 자체도 저렴하고 승토 작업 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하여튼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비무장지대 이제 공개하는 비공개 구역에 캠프에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괜찮아. 근데 자연환경도 좋아.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땅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치된 땅을 사실상은 저기 그 뭐야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하면은 그건 국가 경쟁력에 엄청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봐요. 남부나 서울에 비싼 땅값을 보상을 줘서 개발하려고 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거는 잘 안 되죠. 다 평탄하게 돼 있는 땅에다가 국제 경쟁력 있는 시설들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야. 방치된 땅을 네. 그걸 잘 개발하면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기 DMZ시 DMZ 말씀하신 거죠? 세계 네. DMZ라고 해가지고 M16 생각났어요. 거기는 세계적인 생태계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요즘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최적지예요. 아 아리백. 예. 그래서 아리백이 뭔지 아시죠? 잠깐만 한번 알고 넘어갈까요? 예, 예, 예. 신재생 에너지 한번 얘기 또 사건자 볼까요? 예, 예, 시간은 그래. 우리가 독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민감한 발언 몰라서 아리백 같은 거는 얘기를 참 그러니까 하시네요. 통일의 전신기지라서 예, 예, 예. 거기는 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 네. 또 그리고 또 앞으로 GTX가 내년에도 하나 개통되잖아요. A가. 네. 그래서 서울 문산이나 평택 파주 고속도로가 이런 게 저기 이제 실현이 되면은 지금 1시간 반 걸려요.
2시간도 걸리고 네. 남부에서 북부가 네. 이게 30분 만에 가능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어. 저기 뭐야 일산 쪽에서 분당 쪽까지 아니면 수원 쪽까지 30분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럼 30분. 와, 이렇게 했네. 이제 교통 혁명이 가능해요 이제는. 네. 이제 장원씨 지각 안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제 소원입니다. 네. 좀 아무튼 좀 저희 말씀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하신데 왜 끼어들어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 예.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뭐 특별자치도를 했는데 발전도 안 되고 뭐 비전도 없으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출범 시부터 2040년까지 예. 네. 저기 규제안하고 근안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은 예. 경기 북부의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출범 후 2040년까지 기대됩니다. 얼마큼 예. 발전할지 지금 네. 약 13조 원이 투자가 나와요. 아, 13조 원이 13조. 예, 예, 예. 엄청나네. 예, 예. 연간 그것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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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간 13조 원이 네. 투자된다는 게 엄청나죠. 그러면은 총으로 따지면 한 2040년까지 예. 213조. 213조의 투자 네. 효과가 생긴다. 그 신순경 동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야, 이거 되게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근데 이거를 제가 금액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네. 경기 북부가 연간 추가 성장이 1.1% 추가 성장이 가능해요. 경기 북부의 성장 경제 성장률이 네. 1.1%.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도 한 예. 저기 0.31%. 0.31%. 지금 봐요. 0.31%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2%가 안 되잖아요. 2%가 네. 무너졌잖아요. 네. 경기 정책이 잘못됐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2%가 무너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0.3을 더해 보세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네.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네. 경기 북부의 저발전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도 저기 크게 경제 성장률이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저기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만 잘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전국이 다 좋습니까? 경기 북부의 성장 가실은 예.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네. 비수도권에 충분히 지원해줘서 갈 수 있고 경기 북부도 잘 살고 비수도권 잘 살고 선진 프랑스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유한 자치단체들이 가난한 자치단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상생 발전이지 수도권이라 해서 규제를 꼭 꽁꽁 묶어놓으면은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예. 저기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네. 방안은 경기 북부는 저기 그 낙후된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평균 수준으로 네,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성장 가실은 저기 지방에 주면은 네.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상승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상승 받는 줄 왔다 갔다 하시면 예. 박사님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교통이라든지 예.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단점은 거의 없는 겁니까? 장점만 있는 겁니까? 이제 사실상은 단점은 이제 예를 들면은 예. 우려하시는 것들이 지금 아직도 재정 자립도가 지금은 낮다. 북도에서 예. 그래서 저기 자립이 가능하냐 예. 이제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경기 북부를 규제와 개선을 하면은 수도권 집중이 더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정 자립 부분은 앞으로 투자 활성화가 되면은 경기 정부에 네.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네. 또 그리고 그 수도권 집중 문제는 사실상은 지금 이제 수도권도 늙어가고 있고, 예. 비수도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늙어간다는 의미는 이제는 인구 소멸이 되는 지역도 있고, 예. 이제 고령화가 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예를 들면은 이런 마강내 교수 같은 경우 중앙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은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오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러니까 젊은 층은 상행선을 타고 많이 오잖아요. 수도권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하행선을 타고 네. 이제 내려가라. 기촌 귀농도 하고 고향에 가서 네. 살 수 있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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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박수 좀 더 쳐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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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노래를 끊으니까 끊어지네. 노래를 끊어지지가 않아. 찾았어. 야, 예, 방송 끝나가는데 찾았어. 뭔가 노래를 찾아야 됩니다. 자, 네. 지금 이 출범을 위해서 도민들하고 대화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주민투표가 또 필요합니다. 네. 실제 도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민 반응은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그 토론회라든가 네. 이제 또 저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큰 시각은 1,400만 원 너무 크다. 크다. 이게 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 게 지금 미국이 주정부가 한 5,600 네. 평균 그렇게 되고 구라파의 광역 유럽 말하는 거죠. 네, 유럽. 유럽이 한 저기 200만, 300만. 네. 근데 우리 1,400만 명이니까 너무 크다.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 72이에요. 아. 그 아까 제가 그 경기도지사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아,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까? 저기 스위스가 800만밖에 안 돼요. 아, 그런 의미에서 룩셈부르크는 500만 이렇게밖에 안 되고. 룩셈부르크. 이거는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저기 도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다. 경기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기 수원에서도 경기 북부까지 가야 네. 되고 또 연천에서 또 경기 수원까지 와야 되고 잘 안 오죠. 잘 안 오죠. 왜냐하면은 멀어서 안 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경기 북부청을 제가 그때 그 구상할 때는 그때는 경기 북부를 가난하도록 만들었는데 경기 남부청은 경기 남부를 가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는 저기 그럼 행정지원부서가 두 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행안부에서 없애라 그런 거라. 예. 없애다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집행부서를 저기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 예를 들면 조세주택실은 남부에 있는데 북부까지 다 커버해. 예. 그럼 북부에서 또 여기까지 와야 돼. 힘드네요. 또 북부에 또 청은 또 건설국은 또 경기 남부까지 커버해. 본인들은 막 한 달씩 보내는 거예요. 아, 힘들다. 너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살림을 경기 북부를 나눈 거를 저희 경기도에서 한 20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2002년도에 북부청사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말씀하신 거 맞죠? 그걸 2002년도에 만들고 예. 2001년도에 만들고 그 이후로도 교육청, 경찰청, 네. 소방청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네. 분리해서. 분리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네, 네, 네. 이제는 저기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분가시킬 때가 그런 될까? 의도가 우리 경기도가 정말 도민들이 다 행복해질 그날까지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도 행복해 그날까지 우리 박사님께서 경기 응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최선을 좀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하실 말씀이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드렸긴 했지만 네. 사실상은 이제 경기도는 네.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역입니다. 서울 아닌가요, 그거는? 서울이 만불을 이룬 그 한강의 기적이라면 우리 저희 경기도는 2만불, 3만불을 일으켜낸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이고 첨단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로서 경기도가 잘 돼야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별자치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삶의 질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 저희 힘차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주의자들 마칠 시간 됐는데 오늘 좀 저희가 좀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네. 약간 이렇게 이게 뭐 시정 어떤 뉴스라고 생각하시고 네. 긴장을 하시고 네.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려고 했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좀 우리 네. 시청자들이 네. 그보다는 조금 재미 코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결례에 있는 거 좀 용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이제 어쨌든 이제 로드맵 을 이제 만들었고 비전을 이제 그 경기도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한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주민 투표라든가 특별법 제정에 두 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이렇게 매듭이 풀려야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 자치도의 옥동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이런 부분에 개인과 보다는 이게 더 노력을 예, 하시겠다. 예, 예. 네. 그리고 예.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서울 메가시티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잘 풀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기 특별자치도가 순항할 수 있도록 본인보다 본인 계획보다는 네, 네, 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죠. 저는 네, 네. 우리 박사님 조박사님 뵈니까 든든해요. 네. 목표 지점이 설정이 되시면 네. 그냥 폭주기관차 그냥 가셔. 2025년 2026년 2027년 출범을 그냥 가셔. 출근해서 뭐라 하든 그냥 쭉 가시는 상관없는 그래서 경기도 특별자치도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나누신 조성호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 특별자치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